바로 아버지와 낚시하는 것. 뭐 할 거 있어요 이제? 아니. 잠깐 나오세요. 왜? 갈 데가 있어 같이. 어딜 가? 갈 데가 있어요. 빨리 갔다 와야 돼. 알았어요. 난데없이 낚시라니. 늦다 하면 잡아. 멍치고 있어. 개수 먹을 수 있어? 못 먹어요. 못 먹어? 네. 흙냄새가 많이 나. 그거 왜 잡아? 아빠도 한번 손맛 좀 느껴보시라고. 그래, 웬만하면 또 손맛하고 입맛하고 같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그거는 이제 입맛은 찾으시고. 가시죠. 구름도 있고 좋다. 대훈 씨에게 인내심을 주었던 자리. 잡고 요걸 이렇게 잡아요. 그다음에 킹 빼고 던지는 거야. 탁 놓는 거야. 네. 순간에? 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탁 연 다음에 그다음에 탁 던지는 거야. 세상 쉬워 보이는 이걸 왜 못할까? 딱 잡고. 잡고. 어디 간 거야? 아, 이것도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. 생각 같지 않네, 이거. 어이, 하면서 이게 여기다 잡았어. 아니, 거기다가 하면 어떻게? 다시 풀어봐요, 아. 다시 풀어봐. 아, 아빠는 그것도 어때요? 나도 잘할 수 있어. 드디어 욕심이 생기나 본데. 일이 아닌 무엇에 몰두한 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던가? 진짜 한 번도 못 해봤어요, 태어나서. 근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. 시간도 남고 아버지도 쉬시니까 같이 오자고 말씀드렸죠.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일만 하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있었는데. 오, 이야. 봤어, 이만한 거? 네, 봤어요. 이만한 거 뛰는 거? 진짜 크다니까요, 이거. 우와. 애들. 아까 그게 베스야? 네, 베스. 병환 씨.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다. 병환 씨라고 놀고 싶은 적이 없었을까? 가장이기에 달려왔다. 아니, 잠시 일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. 여기에 심층하다 보니까 빠져드니까 좋긴 좋으네요. 진짜 평생을 한 번도 못했던 건데 진짜. 어? 그렇지. 그렇게 바쁘셨어요. 어떻게? 그 참고 있는 낚싯대 잘 돌아. 또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야? 열심히 해가지고. 열정 사나이. 별로 툭 떨어졌으니. 어이씨. 일 좀 쉬엄쉬엄 하시고 좀 이렇게. 저랑도 이렇게 많이 놀러 오시고 그러세요, 아빠. 그래, 이제 맨날 일만 하시지 마시고. 맞아. 그리고 제가 맨날 막 이렇게 툴툴거리고 그래서 죄송해요.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.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알면 됐어. 아들의 진심이 대열을 낚은 것보다 반갑다. 나중에 또 저기 뭐냐 캠핑카 끌고 같이, 네?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숯불도 가먹고 낚시도 하고. 그래. 소는 제가 키울게요. 아빠 엄마랑 같이 다니셔. 다니게끔 걱정 안 하겠군. 알겠습니다. 여봐. 오. 원하는 대로 딱 나가지. 나가지는데요?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서로를 잘 몰랐던 두 사람. 오늘 조금은 서로를 알게 됐다.